아침에 아침마당의 꿈의 무대 오연승의 주인공 초대 가수 천재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잠시만 아껴줄게요. 여쭤봤는데 제가 방송 나가기 전에는 남자라서 뭘 몰라가지고
립크림만 바르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바르고 다니다가 방송을 나가니까 화장을 너무 예쁘게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남자도 파운데이션을 발라야 된다고 해가지고 23호를 발라주셨는데 어쨌든 색깔이 별로 안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저는 남자치고 조금 하해가지고 21호가 맞더라고요. 그래서 방송보다 조금 얼굴이 더 밝아졌고요. 키도 조금 방송보다 커진 것 같지 않으세요?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실물의 키가 더 크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게 그때는 그 3.5cm짜리를 신었었는데 지금 방송 끝나고 조금 돈을 벌어가지고 이게 지금 4.5cm짜리잖아요. 실제로 키가 2cm 크고 많은 분들이 좋아졌는데요. 아침마당을 기억을 해주시니까 아침마당에서 불렀던 노래들을 들려드리면 어떨까 해서 제가 1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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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엮어왔는데 느린 노래지만 한번 들려드려봐도 괜찮을까요? 예! 아침마당에서 불러드려요.
그리고 연습하신 거죠? 아니에요? 감사합니다. 아니, 어차피 더 노래를 해야 되니까 이 노래 끝나고 또 어차피 앵콜해도 한다고 해서 앵콜을 안 하시면 안 돼요. 이 다음 노래도 안 해주시면 제가 또 그때는 서운해서 제가 시킬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? 잘 기억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어떻게 노래 괜찮으셨어요? 아침마당 덕분에 진짜 요즘 많이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해주시는 얘기가 이렇게 얼굴에 팔자가 확 핀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.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하고 연구를 좀 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냥 신인 가수는 아니고 조금 오래된 중고 신인이거든요. 근데 중고가 나쁘진 않아요. 새 것보다 이해심도 많고 경험도 많고 제가 벌써 8년차가 됐는데 그 아침마당에서 머물렀던 시작과 끝이 8주고 처음 출연한 날이 8월 8일이더라고요. 그래서 팔자 하더니 팔자가 폈다는 소리를 듣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 더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. 제가 이름이 천재원이잖아요. 제가 오승을 거두는 날짜를 봤더니 10월 3일 개천절 하늘이 열리는 날에 천재원이 오승을 거뒀어요.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감사합니다. 물론 그 개천절의 천하고 천재원의 천하고 한자 뜻은 아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맞춰져가지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신나는 노래를 들려드려야겠죠? 그래서 제가 음악을 조금 엮어왔거든요. 메들리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까만 눈동자에 아니 아줌마 겉은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구웠어. 아담의 아가씨 정말로 반해버렸네. 마음이 구하야 연치지 욕장만 예쁘다고 여실라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우리 미리암 아가씨들이 정말 여치지. 그렇대 성분이 박수 인성한 노래 교실이 죽여져 누구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다 누굴 찍을까? 한 여자를 찍었지. 아름다운 그녀 모습 미량에서 본 여자 중에 제일로 섹시해. 얼굴도 샤박샤박 몸매도 샤박샤박 모든 것이 샤박샤박 얼굴은 도요라이 몸매는 S라이트 같이 임성환 노래 교실이 돌아온다.
기억하네 문득 새로 새어드는 바람에 떠오르는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자 오른손들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술이 찾아 가야해 가야해 이름은 순이 자 다같이 두 손 머리 위로 나란한 맴돌은 이들 빛나게처럼 우리들의 마음은 하늘을 날아가요 서로 같이 웃으면서 맑은 내일에 꿈을 키우며 살아요 다같이 고 준비 하나 둘 셋 넷 고! 귀여워라 친구 한 번 더 행복한 마음 한 번 더 즐거운 인생 그 소리로 달았다 귀여워라 친구 행복한 마음 즐거운 인생 마지막 좋다 여러분들 즐거우세요 4년 만에 밀양이란 도시를 처음 와봤어요 어제 살면서 그래서 그런 영광을 또 주셔서 감사하고 저를 또 예쁘게 봐주셔서 또 우리 밀양에 계신 어머님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자랑을 하나만 해도 될까요? 자랑을 꼭 하나 예쁜 자랑을 하나 하고 싶어서 제가 노래하면서 참 어려웠던 적이 많았었는데 딸기하우스에서 열동을 하기로 했다가 한동하다가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. 그래서 그 집주인분이 또 월세를 500에 40인데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돈을 벌써 6달째 모았더니 200만 원이 넘는 돈이 생겨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그 안마의자를 내가 언제 한번 사줄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장윤정 선배님 선전하시는 그 코지마 안마의자 있잖아요. 그거는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고 그 밑에 조금 웰모아라고 조금 저렴한 거 하나 사드렸거든요. 이게 저 혼자 이룰 수 없는 거였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오승환 덕분에 우리 또 집주인분도 만날 수 있었고 우리 다시 한번 어머님들 아버님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노래 하나 더 해볼까요? 예! 제가 좀 특별한
노래를 이렇게 만들어 왔거든요.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. 자, 다 같이 어깨 한번 돌려보세요.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, 예쁘게.
중요한 게 이게 누군지 모를 수도 있고 안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엄청 짧게 하고 이렇게 끝낼 거예요. 그러면 더 한다는 건가 만다는 건가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 마시고 끝났는가 보다 하고 빨리 박수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먼저 그 김민종이라는 발라드 가수 아세요? 그 허스키한 남자 발라드 가수 있죠? 이분은 눈만 조금 모으면 되거든요. 짧게 해볼게요. 더 이상 끝나는 것 같다. 제가 말했잖아요. 만다는 거 어떻게 하면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으시면 안 된다고 했죠. 언능 끝나는 것 같다 하고 빨리 박수를 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이번에는 박영규 선생님. 예전에 순풍산부인과 나오시고 미달이 아빠 화 많이 내시는 이분은 그 배만 잡으면 되더라고요. 아 진짜 장인어른 진짜 왜 그러세요 직진아 아이고야 이야 네 이렇게 해주시면 정희성 선생님 아세요? 작곡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는 그 선생님 마지막 바이브레이션이 항상 흑흑흑흑 이렇게 끝나시거든요. 슬픈 노래도 흑흑흑흑 기쁜 노래도 흑흑흑흑 이렇게 끝나시는데 제가 그거를 좀 연습을 해왔으니까 앞부분은 안 비슷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끝에 그 흑흑흑흑 이것만 비슷한 채로 봐주세요. 그 못 잊을 사랑이란 노래 끝부분 내게는 너 하나뿐이야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정희성 선생님 부산 자주 오시고 밀양도 오시고 하니까 자주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. 천재원이가 따라했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. 왜냐면 제가 선생님을 만나보니까 따라하는 걸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재원이가 따라한 거를 말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것조차도 말하시면 안 돼요. 그 농담이 재원이한테 혼나니까 아시고 약속? 여기서 듣고 끝? 자, 그러면 노래는 이렇게 앵콜을 많이 해보셨잖아요. 그런데 개인기를 앵콜 해보신 적은 없죠? 해달라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앵콜 해주셨으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. 그 VJ 특공대라고 KBS에서 금요일 날 맛집 소개하는 프로그램 있어요. 뭐가 맛있고 뭐가 맛이 없고 어쩌고 빨리 말하고 있는데 이거 목소리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. 여 여기도 치킨 저기도 치킨 온 세상이 치킨으로 덮였다. 박수가 팔팔팔! 괜찮으셨어요? 감사합니다. 아 진짜 노래뿐만 아니라 즐거움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. 이 마음이 10년, 20년 지나서도 제가 제 자식이 생겨서도 이렇게 열심히 노래하는 가수 천재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. 제가 꼭 공약을 하나 하고 가고 싶어요. 이게 1년에 매일 있는 노래교실이 아니잖아요. 제가 빨리 성공을 해서 다시 인사드릴 때는 그냥 또 인사 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꼭 지금보다 더 성공을 해서 이렇게 몸값이 정말 현실적으로 200만 원 정도 되면 제가 정말 꼭 떡을 해오고 싶어요. 그래서 등에다 지고 꼭 오고 싶은데 미련 본점에 다시 올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들 내년에 또 우리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까지 그때도 우리 더 많이 와주셔서 그때 다시 한번 꼭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. 그때까지 건강하게 기다려주세요. 아시겠죠? 마지막 노래는 혹시 이게 지금 일어서시기가 불편하실까요? 일어설 수 있어요? 그럼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? 앉아 계셨으니까. 됐어. 자, 왼쪽보다 트위스트 준비하는 거예요. 준비. 아, 1 2 3 4. 쭉. 오른쪽. 다시 왼쪽. 오른쪽. 시련에 함께 추웠던 잊지 못할 샹하이 트위스트 yeah. 나 바이바리에 반집을 누비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자다가 저 왼쪽으로 준비 1, 2, 3 샹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난생 처음 그녀를 알았고 자 이번 오른쪽 하나 둘셋넷 샹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그녀에게 빠져버렸던 사랑했던
같이 다리 비벼 슉슉슉 추억 속에 사랑의 트위스트 다시 한번 왼쪽으로 준비 1, 2, 3 샹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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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위스트 추면서 넌 생전 그녀를 알았고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샹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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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위스트 추면서 그녀에게 빠져버렸다 이 가슴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야 잊지 못할 미량의 트위스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,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? 안녕하세요, 감사합니다. 우리 들을 만들기까지 조심히 가세요.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 언제나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어 큰 소리로 소리내어 울어보라니 남자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내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좋다 자 이전은 여자라는 이유로 쓰라린 이별 쓰라린 이별 숨기고 있어도 당신도 그런 인정한 과거가 있겠지만 내 앞에서 미소를 지긴 해 준비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 내어 정말 큰 소리로 소리 내어 울어 좋다 여자라는 여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내 그 세월이 너무 길었어 한 번 더 언제 한번 그런 날 올까요 가슴을 열고 소리 내어 울어 묻어두고 지내 그 세월